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4월 15일에 지난해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이미 삭제해버렸다 이렇게 주장한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 7월 28일 날 통합선거인명부 인천연수구에 제출해 있었어도 원본에 손을 댄 위조 및 변조본으로 추정되는 것을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자통합선거인명부를 원본을 확보하면 얼마나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통합선거인명부가 왜 중요한가 하니까 전자통합선거인명부를 보면은 유령 투표지, 위조 투표지, 가짜 투표지를 얼마나 만들어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하는 원고 측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관위 측에 전자통합선거인명부의 제출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야 유령표를 100만 장 만드는지 200만 장 만드는지 300만 장을 만드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위변조본을 만든 이유는 그러니까 전자통합선거인명부를 원본 그대로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고 손을 대서 위변조본을 만든 중요한 이유는 QR코드 일렬번호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유권자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알고 있다는 시중의 비밀선거 위반에 대한 증거를 삭제하기 위해서 선거 데이터의 순서를 뒤죽박죽하는 위변조본을 만들어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의 주심 천대엽 대법관 이외에 특별 2부를 구성하는 나머지 3인의 대법관들이 중앙선관위원 측에 이 같은 증거 위변조 및 인멸 행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라는 점이 초미의 관심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범한 이 같은 명백한 위법 행위, 그것도 그냥 아주 자질구레한 것이 아니고 결정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 과연 천대엽 대법관 외에 3인의 대법관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리고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그것이 초미의 관심거리입니다. 정상적인 재검표는 6월 28일에 스캔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과 4월 15일 날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그리고 전자통합선거인명부를 상호 대조하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조 투표지, 가짜 투표지, 유령 투표지인지 전자통합선거인명부가 제대로 제출만 되면은 금세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추론하면은 중앙선관위원회 측은 도저히 4.15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과 전자통합선거인명부 원본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제출한 순간 곧바로 대량의 위조 투표지를 제작해서 투표함에 투입해서 여당의 낙선 후보를 당선자로 바꾼 사실이 금세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천대엽 대법관 외에 3인으로 구성된 대법원 특별 2부는 선관위 측이 인밀한 4.15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용인 내지 묵인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7월 28일 날 중앙선거위 측이 대법원 특별 2부에 제출한 통합선거인명부 인천연수구의 위변조본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두 건의 결정적인 위변조 점검물에 대해서 소위 대법관들이 용인 내지 묵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7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선거인명부 인천연수구을 제출하면서 원본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특정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등재번호를 무작위로 뒤섞은 형태로 제출함을 알려드립니다. 절대로 소송 진행 중에서는 이 증거물에 손을 대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작성한 공문서인 문서 제출서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저희들은 원본이 아니라 판사님께 위변조본을 제출합니다라는 그런 것을 공문서로 적어보낸 겁니다. 최근 공병호TV에 출연한 한승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은 유력한 제보를 바탕으로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이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4.15 총선 직후에 파기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실리아TV의 조수주아님은 물론이고 전산관계 전문가들은 또 다른 의견을 펼칩니다. 설령 그들이 원본을 파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원본을 그대로 복제한 사본을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들 전문가들은 포렌식 검증에 들어가면 원본을 그대로 복제한 사본을 찾아내는 것은 조금도 어렵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디지털로 된 데이터베이스나 자료는 무한대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본 제출을 피하기 위해서 삭제가 가능하지만 대대적으로 삭제했다고 주장하지만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복제본, 사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법적으로 증거를 위변조하거나 인멸하는 것은 행법제 155조 1항의 증거 위변조 인멸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소위 전자기록 위작 변작죄에도 적용이 되고 공직자 선거법 제44조 2항 통합선거명부의 작성을 위반한 범죄 행위에 속합니다. 현재 통합인 선거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판부에 제출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전자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해서 4.15 총선 당시에 이번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감행한 자들은 실제로는 투표하지 않은 선거인 이른바 인액티브 보트들이 마치 투표를 한 것처럼 수백만 표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절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전자통합선거인명부 원본을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제출하는 순간 300만 표, 400만 표 가량의 소위 유령 투표지를 만든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 가짜 투표지, 그리고 인쇄된 사전 투표지는 바로 전산 조작이 앞서가면서 전산 조작은 주로 전자 통합 선거인 명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산 조작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 수만큼 바로 실물 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한 겁니다. 국민들은 천대엽 대법관 외에 3인의 대법관이 첫째, 전자통합선거인명부 위변조분 제출. 둘째, 4.15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제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곧바로 대법관들이 범죄행위, 소위 부정불법선거의 범죄행위의 공모관계를 확실히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 같은 그 태도를 취하게 되면 이것은 곧바로 대법원특별2부가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따라서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손을 들어줄 수 있음을 뜻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 무효의 판결 등에 관한 이야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 쟁송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단순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그러니까 위법 사항이 있었더라도 선거 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무효 소송을 원고 측의 승소가 아니고 피고 측의 승소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반면에 천대엽 대법관 외에 3인이 전자통합선거인명부의 원본 제출 요구와 4.15 당시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제출 요구가 계속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원본을 제출하라, 원본을 제출하라, 원본을 제출하라 그런 요구가 이어지게 되면은 바로 그것은 천대엽 외에 3인의 대법관이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 측을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뜻합니다. 정말 대법관들은 자신의 생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재판 결과를 발표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이처럼 결정적인 그런 증거물에 대해서도 위변조본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피고 측의 승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말 국민들의 강한 저항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